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항공 여객 운송업체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년 9월 20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약 3.19% 상승한 2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22일 대비 약 0.0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27일 34,9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7월 12일 23,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23일 8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9월 20일 29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4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6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32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19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31일 가장 많은 5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9월 8일 가장 많은 13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2.21%에서 약 14.1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9월 16일 약 14.1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26일 약 11.5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조 원이며 2015년 11조 대비 약 마이너스 21.9%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 원으로 2015년 8,830억 대비 약 60.6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5.74%입니다. 순이익은 약 5,787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5,629억 대비 약 202.8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42%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5.53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3.58배에 비해 약 534.2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31배이며 지난 2016년 1.06배에 비해 약 23.2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2.17%, ROE는 8.43%입니다.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9조 5,18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0위, 코스피 종목 기준 38위, 항공 여객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9조 16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9위, 코스피 종목 기준 58위, 항공 여객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4,19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위, 항공 여객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5,787억 8,20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4위, 코스피 종목 기준 71위, 항공 여객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대한항공에 대해 5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1,000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3,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7,35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3,000원에서 36,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3,650원에서 25,8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회의 중립, 2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항공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